사람의 일생을 한편의 이야기에 빗대곤 합니다. 그 속에는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굴곡이 있죠.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즐거움과 슬픔, 어둠과 공포, 웃음과 아픔에 울고 웃기도 하죠. 그중 가장 눈부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,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, 감격의 순간 속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, 바로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부릅니다. 하나님과 나의 눈부신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, 바로 기도입니다. 이번 변화산, 이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등의 일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. 또한 요일별 일정을 확인하셔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인 강단 안수기도에도 참여하세요.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일 드리세요.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. 성도님들이 은혜받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합숙하며 중보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 온 가족, 그리고 나무 식구들이 함께 변화산에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 변화산 새벽 기도회 동안 모두 함께 오르기 위해 삶의 패턴을 바꿔보세요. 변화산 새벽 기도회에 대한 기획 의도와 참여 방법, 그리고 주제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화산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. 9월 11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이곳 시온성전. 이번 변화산,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마무리될 겁니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.